오는 4월 이후에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금이 현재보다 두 배나 오릅니다. 연초에는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는데요. 금융당국은 향후에는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 기존 가입자의 실손 의료보험료가 연초 크게 오른 데 이어 신규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도 대폭 인상됩니다. 지난달 손해보험사들은 실손 의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라 갱신보험료를 평균 11%가량 인상했습니다. 업계 1위 삼성화재가 17.9%로 인상폭이 가장 컸습니다. 현대해상, LIG 손보, 동부화재 등도 13에서 17% 보험료를 올렸습니다. 4월부터는 신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현재 치료비의 10%에서 20% 이상으로 오릅니다. 자기 부담금이 20%로 올라가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낮아지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입원비 6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자기 부담금 10% 상품은 540만 원의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줘야 하지만 자기 부담금 20% 상품은 480만 원으로 지급 보험금이 줄어듭니다. 하지만 당장 내야 할 보험료는 올라가고 받는 혜택은 줄어들게 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보험금이 절감되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지지만 보험료는 자기 부담금 10% 상품보다 더 저렴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10% 인하 효과를 전망했습니다. 4월부터 나오는 자기 부담금 20% 상품은 보험사가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종내에는 90만 원을 주다가 80만 원만 보장해 주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깎여서 다달이 소비자가 내시는 보험료가 한10% 정도 싸게.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험료가 업계 평균치보다 높게 인상될 경우 사업비와 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인상폭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또 젊거나 건강에 고가의 의료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입원과 통원, 자기부담 비용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실손 상품도 내년 중 출시할 계획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.